안녕하세요. 라이더 조슈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9월 24일 일요일. 날씨가 굉장히 꾸물꾸물한 날입니다. 저는 오늘도 달립니다. 어딜로 달리느냐? 오늘은 미시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미시간 디트로이트 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펜실베니아 국도 70번 인터스테이트 70 웨스트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 어제 그 같이 바이크 타시는 형님 생신 겸 집들이를 하셔가지고 메릴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메릴랜드에서 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저녁 먹고 소주 한잔 하고 그리고 또 카드 게임 조금 하다가 좀 늦게 자가지고 조금 지금 피곤한 상태입니다.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그런 자리 마련해 주신, 불러주신 상동 형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미시간을 가는 이유는 바이크를 기변을 합니다. 제가 뭐 할리 이외에 처음 할리 이외에 다른 오토바이를 처음 접한 게 이제 BMW GS인데 22년식 BMW GS 작년 7월에 제가 프라이빗 셀러한테서 사가지고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거 타면서 또 BMW S1000XR 기추하고 그 다음에 가와사키 닌자 400 기추했다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좀 많이 모자란 것 같아가지고 사자마자 3개월 만에 처분을 하고 지금 XR하고 GS가 있는데 GS를 처분을 하고 요번에는 더브랄 S1000 더브랄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새 바이크 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왜 그랬냐, 제가 바이크를 처음 접하게 된 게 이제 할리 데이비슨 스트릿밥을 새 거로 샀어요. 새 거로 샀는데 뭐 이것저것 휘 저거 휘 뭐 또 사고 나서 500마일 있다가 또 서비스 해야 돼, 택스 내야 돼, 뭐 아이 좀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냥 저는 그냥 사면 쭉 제가 타고 싶은 만큼 타야 되는데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에?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짜증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새 바이크를 잘 안 살려고 해요. 그래서 찾다가 지금 디트로이트에 있는 BMW 딜러에서 이 바이크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게, 그러니까 스탁에서 모디피케이션을 마드를 엄청나게 해놓은 거예요. 서스펜션에다가 무슨 서스펜션 실린더 바꿨고 그다음에 트랙 스타터 버튼 이런 거 바꿨고 리얼셋 바꾸고 테일트리 바꾸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웬만한 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바이크 있느냐? 있대요. 좀 깎아줘라. 물론 이제 또 깎는 게 재미니까 또 깎아줘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뭐 단돈 1불도 안 깎아주네. 아이 짜증나게 말이야. 그래서 아이씨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러면 혹시라도 트레이드인을 받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랬더니 트레이드를 받는데요. 그래서 GS 사진이랑 연식 뭐 마일리지 다 보내주고 빈넘버 보내주고 했더니 뭐 얼마 이렇게 가격을 책정을 해주더라고요. 본인들이 이 바이크 제 바이크 GS를 지불할 수 있는 게 얼마다라고 이제 책정을 해주길래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주길래 그냥 오케이 그러면 하자. 네? 하자. 그래갖고 제가 지금 바이크를 가지러 미시간으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로드 트립을 가족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여러 해 동안 많이 다녀봤는데 웬만한 스테이트는 다 가봤어요. 인랜드는 다 찍어봤어요. 알래스카는 빼고 다 찍어봤는데 이 미시간은 어떻게 된 게 갈 일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못 가봤네요. 지금 저 혼자 이번에 처음 미시간을 한번 밟게 되는 건데 기대가 됩니다. 어떤 도시일지도 기대가 되고 또 가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기대가 되고 여러분 한번 같이 가시죠. 아주 그냥 어제부터 비가 무슬무슬무슬 주르륵 부슬부슬부슬 주르륵 하루 종일 그냥 비가 옵니다. 네, 저는 지금 오하이오에 들어와 있습니다. 메릴랜드를 출발해서 웨스트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그래서 지금 방금 오하이오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 2시간, 3시간 정도만 운전을 더 하면 이제 미시간 디트로이트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메릴랜드 위치가 굉장히 좋네요. 메릴랜드에서 오는 건 7시간, 뉴저지에서 오는 건 10시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오하이오에 들어오자마자 오하이오 짭새가 보이네요. 반짝반짝. 굿모닝 에브리바디. 저는 지금 미시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5시까지 운전을 하고 숙소에 들어가서 자고 지금 아침 8시입니다 8시에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BMW 딜러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10시에 오픈을 하는데 지금 8시에요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한데 이거 집에 돌아가는 게 장난 아니겠어요. 무슨 트래픽이 이렇게 심한 트래픽. 어제도 반대쪽 길 올라오는 반대쪽 길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막혀있더니 지금 아침에도 이렇게 막혀있어요. 이렇게 막히면 집에 어떻게 가. 에라 모르겠다. 가는 길은 갈 때 생각해보고 지금은 일단 BMW로 갑니다. 여러분 불났습니다. 터지지 마라. 뭐야.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900. Turn left on Helm Court.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How are you doing? Good. You got me on camera? Yeah. How can we help you today? I'm picking up a S1000RR. Are you Joshua? Yes. I'm Charlie. Charlie. I'm the owner of Ducati Detroit. Kevin, let me know your comment. Okay. So, if you want to get your GS unloaded, I'm going to actually walk back and just make sure your tire pressures are good on the double R, and then I'll bring it out to you. Okay. And we'll just do all the paperwork here. All right, can I... Just yeah, of course, of course. Yeah, I just wanted, I didn't know if that was you or not. And Kevin told me you were coming this morning, but make yourself at home. You said, well, he said you open at 10. We open at 10 at Ducati. Ah. So, but yeah, make yourself at home. And then I'm going to go back and get the bike. It's in the back. Yeah, it's in the back. I'm going to still wash it because I didn't know what time you were coming. Okay. So we're going to wash it real quick. We're going to check tire pressures, make sure it's fuel, and then we'll bring it out to you. I just wanted to take a quick look at it because, you know, I never seen it on a real thing. No problem. How was your drive? Long. Yeah. I left here yesterday. You're from New Jersey, correct? Yes, yes. Sweet. Lots of motorcycles. Is that it? Oh shit. What happened with the seat? What do you mean what happened with the seat? It's like high, high. High, high? Yeah. It's got the K-Tec shock on it. Oh, it's about the same. It looks like a taller. Because I got, it's probably because you're standing on this side of it. Because I got show leg, you know? Yeah, yeah. You obviously know it has the K-Tec suspension on it, front and rear. So it's upgraded suspension. So it might be sitting a little bit taller just because of the different shock on it. Okay. But it's not like a high suspension bike or high seat height bike or anything like that. Okay. Like I said, we still got to get it cleaned up for you. Okay. But you're more than welcome to take your video or do whatever you like. I'll pull it out here in the sunlight for you. Thank you. But just know that we are still going to wash it. Okay. I didn't know what time you were coming. I can is in it if you'd like to start it or... Okay, I can bring my trailer over here, I guess. No? Oh, no, it's okay. I'll just leave it over there. Yeah, and we'll bring it around for you. Okay. Thank you. Yeah, no problem. Oh, shit. It's in neutral. How does it start? Yes.
자, 드디어 갑니다. 나의 GS가 아 보이네. 바로 보이네. 나의 GS가 바로 드디어 갑니다. I just heard that you were a track guy and the fastest guy in the state. No, who said that? Charlie said. I don't know about that. There's a lot of fast guys. All right, say hello to my subscribers. Hi guys, congratulations. All right, bye. Thank you. 드디어 트랜잭션이 끝났습니다. 바이크가 여기가 바로 미시간 유닌, 미시간 유닌. 저 미시간 유닌. 여기가 미시간 유닌이구만. 어? 저기서 찍어 찍어. 미시간에는 이런 샌드위치가 있네요. 치킨 사와르마. 뉴욕 뉴저지에서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여기는 무슨 자이로 같은 레바니스 스트리트 푸드 사와르마. 어쨌든 먹을만 합니다. 맛있어요. 아, 지금은 바이크 픽업해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여기가 펜실베니아 서쪽 웨스턴 펜실베니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가다 보니까 길에 단풍이 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뭐 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쯤에 출발을 해서 메릴랜드에 가서 형님 생일 잔치, 생일 버스데이 파티 하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출발해서 미시간 가서 자고 오늘 아침에 바이크 픽업해서 미시간에서 뉴저지까지 왔습니다. 와우. 총 1422마일 운전시간 almost 24시간 안전하게 집에 왔으니까 다음에 또 갈 일이 있나? 자, 이번에도 안전하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